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방경훈입니다. 11-3 들어가겠습니다. 자, 리서치, 조조, 연구. 자, 연구들은 suggest, 동사로 제안. 자, 3인칭 다수 처리였어요. 자, that은 접속사고. 자, 연구들이 제안하기를, 자, emotional은 형용사예요. 뒤에 나오는 명사인 development랑 같이 갑니다. 그럼 감정적인, 감정적 개발. 감정적인 개발은 주어. 자, interact도 3인칭 단수. 자, 그러면 상호작용 하는데, 자, interact는 전체서 위드스입니다. social function도 형용사 플러스 뒤에 function 명사 형태. 기능. 자, 사회적 기능과 함께 작용해. 자, to predict는 to 부정사 부사의 목적이죠. 그래서 하기 위해서 뜻이죠. predict는 예측. 하기 위하여, 연주가 아니고 예측입니다. 자, 예측하기 위해서. 자, adolescence는 청소년. 청소년의 소유격 썼죠. 소유격 지금 apostrophe 위치 복수형일 때 뒤에 붙습니다. 자, overall 전체적인 활동에 활동을 예측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자, it은 여기서 가져와요. It has been 현재 완료 플러스 수동으로 썼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금 하다 아니고 여기서는 되다 뜻이죠. 수동으로. 그래서 found PP로 발견되어져 왔다. 자, 대시 진주어예요. 자, adolescents 청소년들인데 주어. 자, high in social function까지. 자, high에서 빈칸 같은 거 자, 계속 주의하셔야 돼요. 자, 사회적 기능이 높은 청소년들은 자, tend to가 동사, 동사 원형 exhibit 하는 경향이 있다. 보여주다. 자, 보여주는데 저 low 여기서도 낮은 자, 또 부정성이에요. 왜요? 사회적으로 높으니까 잘하니까 어떻게 부정적인 감정은 낮다는 뜻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도 또 better 주의하시고 더 나은 자, 감정적인 regulation 규제 기술들이 있다. 자, 인컨트레스트 이게 답이었고요. 대조적으로 이번에는 자, 청소년들인데 자, with high rate of negative emotions까지 묶여요. 실제 주어는 청소년들이고 자, 빈칸에는 high 높은데 뭐가 높아요? 이번엔 negative가 높아요. 부정적인 감정들이 감정 자, 감정들이 높은 애들은 자, 실제 주어 또 adolescence 복수 자, more likely to, be likely to, 뒤에 동사원형 쓰죠. 자, have 동사원형, 가지는데, 또 여기서도 또 low에요. 낮은, 좀 부정이니까 안 좋단 말이죠. 사회적인 functioning, 기능을 가진다. 자, Nancy Eisenberg와 주어 1번, 그 다음 colleagues 주어 2번, colleagues 하면은 동료들. 자, 동료들은, 저기서 복수 주어니까 have, demonstrate, 현재 완료의 지금 계속적인 용법이에요. 자, demonstrate 해왔다 계속 보여주다 자, 보여줘라 보여줘왔다 보여주다 자, 보여만 해야겠다 자, 대 접속사고요 자, 아이들과 주어 1번 자, adolescents 주어 2번 청소년들인데 who show high level of negative emotions and poor emotion regulations까지 묶여오고 또 R로 들어갔어요 자 어떤 청소년들이냐면은 쇼 또 여기서도 하이예요 높은 레벨의 부정적인 감정들을 그리고 푸얼 나쁜 감정적인 레귤레이션 규제를 보여주는 이러한 애들은 자 likely to 또 나왔죠 be likely to 뒤에 동사 원형 써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face는 여기서는 얼굴이란 뜻이 아니고 직면 직면하는데 직면 직면하게 마주치게 되는데 자 여기서 더 많은 또 사탕에 나쁜 게 나와야 되죠 difficulty 어려움을 가지게 돼요 자 in handling 하는데 handling은 여기서는 뭐냐면은 다루다 너 손으로 뭔가 만져서 다루다 조절하다 뜻이에요 다루는데 그러면 사회적인 상황들을 자 그리고 그들의 감정적인 자 arousal 격양 냥냥 자 격양이란 말은 감정이 갑자기 뭐 바뀌는 거 있죠 빡치든가 이런 거 이런 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칸 내려가서 보시면 자 격양을 자 이러한 상황에서 자 이러한 상황이란 뭐 사회적인 환경이겠죠 자 furthermore 더욱이 자 이러한 아이들과 청소년들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부정적인
감정 컨트롤이 부정적으로 하는 애들은 자 주어는 또 주어 1번 주어 2번 또 여러 개 나왔으니까 show 복수동사 s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s 절대 안 돼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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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주는데 자 overall 아까도 나왔듯이 전체적으로 또 여기서도 또 아 귀찮게 낮은 사회적인 confidence 그러면은 자부심 네? 잠을 왜 들어가지? 자부심을 가지고 또 여기서 또 낮은 또 부정 들어가죠. 낮은 레벨의 프로소시얼은 친사회적인 행동을 보여주고 그리고 또 높은 레벨의 뭐냐면은 문제 행동들을 보여준다. 결국에 나쁜 것들이 나쁜 것을 이끌고 가게 된다. 뭐 이 정도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뭐 질문 굉장히 쉽죠 여기서도. 자 그래서 사회적 개발이 잘된 애들이 아니고 못된 애들이 이렇게 아 나는 못하겠어요 이렇게 되고 사회적 컨트롤이 잘된 애들은 잘한다 이거를 우리 PK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 정서 발달에 따른 사회적 기능의 긍정 부정